일단 오늘 종목명부터 바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은 조금 생각지 못했을 수도 네. 있는데 SK이노베이션입니다. SK이노베이션이고 제가 오늘 SK이노베이션을 선정한 이유는 좀 구구절절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리뷰를 이제 방송에서 못 해드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장기적인 전략으로 좀 가져가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일단 좀 선정을 좀 했고요.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비중 관리가 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그럼 내가 어떻게 좀 비중을 좀 가져나가야 될지 이 두 가지 좀 포커스를 해서 설명을 좀 들어주시고,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LG화학이 최근에 좀 급락을 좀 했잖아요. LG화학이 급락한 이유가 뭐 리콜 사태다 이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반기에 상장하게 되면은 LG화학은 껍데기다라는 증권사 레포트가 있었었어요. 우리나라 아니고 CS에서 있었는데,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. LG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할한다고 했을 때도 실적 투자자분들이 되게 막 그 화가 나셨었는데 실제로 LG 화학은 그 뒤로 주가 잘 올라갔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뉴스 나와서 당시에는 다시 빠졌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의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LG 화학은 어려워지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반기에 상장이 되면은 관심이 거기로 모일 거고,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뭐 예전에 뭐 공모주청에 나오면 역대 최대 증권금 나왔다고 하지만은 아마 그 역대 최대 증권금 역선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좀 갈아치우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서, 그러면 당연히 뭐 전기차 관련된 그 배터리 관련돼서는 또 관심이 좀 생기겠죠?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두 번째는 아까 자동차주가 지금 좋은데 자동차주가 지금 좋기 때문에 자동차주를 지금 막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 연관돼서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. 근데 반도체는 제가 말씀 안 드렸어도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많이 사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그건 선정 안 한 거고, 오늘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을 좀 선정을 좀 두 번째로 한 거고요.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비중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, SK 이노베이션을 지금 당장 여기가 타점이니까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에요. 이게 아니고 지금은 뭔가 다음 시장 주도를 할 수 있는 출발선이기도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남았잖아요. SK 이노베이션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한 10주를 살 예정이다. 살 예정이면은 그 중에 2주 정도는 오늘 정도는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당장은 좀 빠지고 있지만은 자동차 업종도 다음 주에 반등 나오면은 2차 전지 덩달아서 다음 주 중후반에는 본격적으로 상승 나올 수도 있고, 지금 주가 흐름도요. 장기 이평선이랑 조금은 이격이 좀 있지만은 단기 이평선도 좀 결집되면서 주가도 여기서는 뭐 좀 브레이크가 잡힌 측면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일단 선발대 정도 가보시고요. 그러면은 뭐 본대나 후발대는 언제 가야 되느냐? 본대가 가야 되는 시점은 26만원입니다. 지금 정찰벽은 뭐 28만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좀 진입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본대는요, 한 26만원 정도? 26만원 정도에서 본대가 한번 들어가보면 하고요. 본격적으로 이제 후발대들은 언제 써야 되냐면은 이 종목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빠졌을 때, 뭔가 장이 지금 안 좋은 건 아닌데 뭔가 좀 특별한 이슈가 좀 빠졌다고 하시면은 그때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, 후발대는 아니면은 이 종목이 본대가 들어갈 시점이 안 됐어요. 본대가 들어갈 시점이 안 됐는데 뭐 29만원, 30만원까지 왔어요. 그러면은 그때 본대는 좀 기다렸다가 후발대로 생각했던 비중들, 그것도 마찬가지로 10주 중에 2주 정도 될 거예요. 그거를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. SK이노베이션이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이런 대형주들은 아까 50% 매수하신 분 있잖아요.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갈 게 아니고 한 적어도 3번, 많으면 10번까지 나눠서 매수하면은 그래도 손실 안 볼 수 있는 주식 매매법이 될 수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. 제가 손절가, 목표가 뭐 33만원, 25만원 적어드렸는데 이 손절가는 비중을 잠깐 줄이는 거지 여기서 뭐 다 손절하고 해서 손절했다가 아니고 비중 잠깐 줄이셨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타점 잡을 수 있는 거고요. 목표가도 마찬가지로 그냥 분할 전고점이니까 분할 매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, 지금 저는 SK이노베이션 추천드리는 이유는 신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정찰 때, 본대, 후발 때 딱 비중 나눠가지고 천천히 보시고요. 오늘은 정찰 때 정도는 괜찮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